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과 이하경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조주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620만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경영활동 이외에 우리의 그 일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제 지탱을 해주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합리적인 평가와 합당한 그 대우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조연설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소상공인의 힘을 주제로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고 소상공인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역할 등 총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와 정책 토론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동주 박사와 소진공 김경숙 상임이사, 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